궁금한 건 모처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니의 상징적인 앰프 디자인을 본뜬 새로운 미니 앰프 모델들은 작은 사이즈와 다양한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클린 앤 드라이브 채널, 게인, 톤 및 볼륨 다이얼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레벨 컨트롤이 가능한 온보드 테이프 스타일 디지털 딜레이와 헤드폰 인풋, 레이니 스마트폰 인풋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니 스마트폰 인풋을 사용하면 기타 톤 생성 앱을 앰프에 연결하여 선호하는 모든 기타 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앰프 구매 시 얼티밋 기타의 톤브릿지 앱과 연동되어 1000개 이상의 클래식 기타 및 베이스 톤을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가지고 있어 기타 연주 이외에도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이 가능하며 음원을 재생하면서 기타를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년 레이니에서 새로 출시한 미니 사이즈 블루투스 기타 앰프 2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레이니 미니 기타 앰프 미니 스택 B 라이언,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미니 STB 슈퍼 G 라는 앰프고요. 기타를 연결하여 기본적인 사운드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블루투스를 사용해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여 음원을 재생해보며 느낀 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예술이죠. 예술입니다. 라이언 하트 디자인과 여기 보면 일반적인 레이니 디자인의 슈퍼지. 일단 뭐 지금 방송에서는 얘가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좀 보여드리면 얘도 뭐 되게 좀 이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컴팩트하죠. 이게 툭 어디 이렇게 있을 때 되게 귀엽고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제가 그때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쁘고 덤블 같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긴 한데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운데 갖다 놓는다? 그랬을 때 얘가 3등, 마샬이 2등, 뒤에 얘가 1등. 1등, 그냥 1등. 자, 사실은 뭐 두 제품 다 오늘의 주인공이긴 한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이 맞아요, 있었으니까 맞아요. 뭐 이거는 선택별 뭐 가격별 40분 40대 오늘은 이거죠 사실은. 와 이게 이게 미쳤어요. 그리고 이게 무게감도 이게 되게 왜 요렇게 나온 그 작은 미니 앰프도 보면 되게 맞아요 뭐 장난감 같잖아요. 장난감 같은데 얘는 안 그러고 좀 묵직해요. 나름 묵직도 하고 이게 그냥 툭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제 핸드폰인데 네. 이 정도 사이즈. 네,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꽤 커요. 꽤 크고 이게 어떤 디퓨저나 장식용으로도 충분히 멋을 발휘하고 이제 마샬 앰프는 약간 이제 좀 평범해져 버린 평범해져 느낌? 버렸어요. 진짜 그 이거가 이제는 좀 더 트렌드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주변에 마샬 앰프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관에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 그 마샬이 뭔지는 모르는데 아 마샬 감성이 있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기타 앰프 브랜드인 건 아세요. 그래서 뭐 그런 감성 때문에 어쩌고 하시는데 이건 진짜 앰프 앰프 스택이랑 지금 이 캐비넷 모양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그 감성적인 거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환장할 노릇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노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돌리는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잘 디테일하게 잘 살려낸 모습입니다. 레이니가 레이니 했네요. 귀엽네. 일단은 보시면 저는 어저께 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사진만 봤을 때는 이전에 나왔던 미니 앰프 사이즈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듬직합니다. 그쵸? 듬직합니다. 그 저는 이거 아까 박스도 보면서 생각했지만 이거 레이니가 뭐 하나 일랬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약간 좀 웃픈 일이지만 마샬 앰프가 그 사실 이 뮤지션들한테 이제 팬더 앰프에 비해 좀 고전을 많이 했죠. 이제 맞습니다. 해를 갈수록 이제 맞습니다. 왜냐면 예전 명기들 망나 못하다. 그래서 이제 공연장에서도 보면 이제 예전에 있던 그 마샬 앰프들이 있고 이제 신제품들은 좀 잘 쓰지 않는 그거였는데 이제 마샬이 뭐 하나 봤더니 이 그 이제 가정용 이제 맞아요. 블루투스 앰프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그 좀 소홀해하지 않았나. 근데 레이니가 이 시장에 또 도전장을 맞아요. 낸 것 늦게 뛰어들긴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요 형태 맞아요.
앰프는 사실은 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제품을 보자마자 잡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음악 감상을 위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워낙 쟁쟁한 라이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손이 갈 수도 있겠다. 되려 더 손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훌륭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외관을 한번 싹 보여드렸지만 디자인 훌륭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게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게 굉장합니다. 이거 뭐 카페 같은데 둬도 너무 좋고 지금 이 컬러감 보세요. 장난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촬영하기 전에 사전에 이 사운드를 좀 들어봤는데 네.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크게 손색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들려드리겠지만은 MR을 틀어놓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혹은 옥스를 써서도 가능하고요. 틀어놓고 기타를 연결해서 연주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제가 요 사이즈의 앰프들이 보통 거의 다 사실 못 쓰는 소리인데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오늘 약간 조연처럼 이렇게 콤보형 앰프도 저희가 같이 준비했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 같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용으로 그쵸. 이걸 주면은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톤브릿지 앱을 제가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연결하는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운드들을 들려드리면 더 매력이 더해질 것 같은데 이게 유료 앱입니다. 유료 앱인데 앰프를 구입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3개월 후에는 결제를 해서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맛을 볼지는 이제 소비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쉽게도 사운드를 못 들려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이걸 만약에 붙여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봤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톤, 뭐 딜레이 톤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아예 이렇게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 톤이 있고요. 뭐 존 메이어 사운드도 있고 에드 시런, 뭐 제프 버클리, 딥퍼플, 지미 핸드리스 이 아예 곡의 사운드를 집어 넣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부터 이 블루투스 스피커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네. 거기다가 이제 은총 씨가 직접 연주도 해주실 텐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백킹 트랙 지금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백킹 트랙을 좀 들려드릴게요. 이 음원의 그 저기 사운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듣는 음원보다 좀 볼륨이 작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원들 틀어봤는데 이거보다 볼륨이 맞습니다. 훨씬 큽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음악 감상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은총 씨께서 백인 트랙을 하나 재생을 하면서 거기다가 기타 사운드를 얹어서 이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자체적으로도 이제 공간계 이펙터들이 내장되어 있지만은 밖에서 페달보드랑 같이 연동을 해서 진짜 기타 앰프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들었던 백킹 트랙 드라이브를 걸어볼게요.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뭐랄까 이 정말로 연주자한테 가장 유익한 아이템이자 장난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운드도 훌륭하고 이 친구 있으면은 진짜 집에서 하루 종일 가지고 놀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까 제가 이 백킹 트랙 사운드 자체가 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야마하의 THR 시리즈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이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네. 소형화 시키면서 스택 앰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합격, 사운드 블루투스 스피커로서도 합격, 그리고 연습용 기타 앰프로서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굉장히 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페달보드를 물려서 네. 한번 사운드 들려줄게요. 좋은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아 이거 뭐 사운드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인테리어에서 먹고 들어가는데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기타도 치면서 기타 톤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는 이 장난감이 주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사실 인테리어 거의 8R 이상이고 나머지 2R에서 블루투스를 가 되는 동시에 기타 소리가 나쁘지 않다는 게 이게 굉장한 좀 강점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모로 연말에 정말 잘 맞는 굿 아이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부터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악기인 기타 앰프까지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앰프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콤보 앰프랑 같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품절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나왔어요. 이번에 잘 나왔어요. 네. 이를 갈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